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한국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제가 뭐 한국에서 요즘 핫한 이슈라던가 뭐 뉴스에서... 나오는 주제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 여러분들도 뭐 한국에서 일어난 정말 큰 소식들 그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 나라의 뉴스에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무래도 자세한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오늘은 한국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음, 어느 정도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슈냐 하면, 하이브라는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랑 어도어라고 하는 또 다른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두 회사의 싸움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이브는 어떤 회사냐면, 그 한국의 케이팝을 글로벌하게 전 세계로 알렸던 바로 그 BTS를 만든 회사가 하이브라는 회사고요. 어 어도어라는 회사의 가수들은 뉴진스라고 요즘에 정말 핫하고 엄청 뜨고 있고 인기가 많은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만든 회사가 어도어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어, 그냥 저 아이돌 가수 될래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속사, 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야 돼요. 그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디션 같은 걸 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캐스팅, 캐스팅을 당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들어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 이렇게 회사에 인터뷰를 보고 들어가서 트레이닝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소속사 엔터테인먼트에서, 어, 그룹을 만들어주고, 또 컨셉을 잡아주고요. 노래, 춤,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주면 그때 데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구조입니다. 어, 방금 말했던 두 가수, BTS한테는 BTS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하이브 회사의 대표님. 음, 방시혁이라는 대표님이고요. 또 뉴진스한테도 뉴진스의 어머니라고 하는 어, 어도어 회사의 대표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두 명이 어떻게 하다가 싸우게 됐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어, 한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먼저 이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 뉴진스가 처음 데뷔를 했을 때어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허! 이런 그룹이 나오다니, 춤도 노래도 뭐 비주얼도 모든 게 신선했어요. 한국 K-팝은 세대라고 해서. 어뭐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이돌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시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돌이 처음 나왔던 1세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 H.O.T, S.E.S, 핑클 이렇게 1990년대 어첫 아이돌 시대가 1세대 아이돌이고요. 그리고 아이돌 2세대는 어, 이때부터는 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또 카라, 이런 아이돌들, 아, 샤이니, 이런 아이돌들이, 어, 2세대인데, 어, 이때가 아마 한국에서 아이돌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 어, 였던 것 같아요. 2세대. 그리고 아이돌 3세대가 엑소. 세븐틴,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어, 방탄소년단도 이 3세대입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돌들이 해외로 나가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인기를 끌게 된그 세대가 3세대고요. 그리고가, 어, 요즘, 요즘이 4세대, 5세대 정도인데, 4세대는, 어, 뭐, 아이즈원, 뭐 르세라핌, 이렇게 좀, 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뭐, 아메리칸 갓 탤런트처럼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이 사람들이 이미 인기를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데뷔를 하는 그런 4세대 아이돌까지 있었는데 지금이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4세대, 5세대 그 정도예요. 이때, 5세대의 문을 연 5세대의 문을 이렇게 열었던 그룹이 뉴진스입니다. 음. 뉴진스의 데뷔곡 Attention, 그리고 뭐 하이보이 뉴진스의 하이보이요. 뭐 디토 이런 노래들과 뮤직비디오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진짜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어, 그냥 단순하게 아이돌이 예쁘다, 춤 잘춘다, 뭐 이런 반응이 아니었고 진짜 허, 충격, 어, 막 그냥 뭔가 파랗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뭐 청량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아이돌이 탁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포카리 스웨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막 스파클링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정말 신선한 아이돌의 등장이었어요. 근데 이 뉴진스가 처음 등장을 할때 같이 주목을 받았던 게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게 어도의 어 대표님 미니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 왜냐하면 이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케이팝 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대표님이었지만 거의 스타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케이팝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굉장히 아이코닉한 k p o 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든 게이 미니진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소녀시대의 스키니진. 여러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한국인들은 그 소녀시대의 스키니진 하면, 아, 그거 엄청 인기 많았지. 나도 그때 스키니진 엄청 많이 샀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인기를 많이 끌었던, 어, 유행이었고요. 그리고, 엑소, 엑소의 교복 패션. 그것도 이 미니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어, 이게 우연인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교복 입는 거 아세요? 뭔가 시기를 봤을 때그 엑소가 그 교복 입고, 무대를 했던 으르렁이었나? 그 무대를 했던 그 시기쯤부터 한국인들이 교복을 입고 놀이공원에 가는 그런 문화가 잡혔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어, FX라는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그룹의 컨셉이 좀 몽환적이고 꿈꾸는 것처럼 몽환적이고 신비롭고, 어~ 레트로하고 뭐~ 이런 게잘 섞여서 이것도 굉장히 독특하고 예뻐서 인기가 많았어요. 이런 다양한 아이코닉한 컨셉들을 다 만들어낸 게이 미니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케이팝 컨셉을 만드는 천재다. 케이팝 컨셉 천재다라고 해서 이미 유명했는데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걸그룹을 만들어서 낸 거니까, 아, 역시 미니진 센스가, 어, 다르다 하면서, 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거예요. 이 어도어라는 회사는 그냥 미니진 혼자 차린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그 위에 더큰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하이브예요. 그러니까 이 어도어라는 회사는 하이브 회사 밑에, 하이브 회사 안에 들어있는 회사예요. 하이브는 BTS로 메가 히트, 엄청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어, 정말 1등 엔터테인먼트가 됐고, 그 아래에 여러 작은 엔터테인먼트들을, 어, 들여놓게 됐는데요. 음,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가 어도어예요. 이런 방식을 멀티 레이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어, 또 굉장히 다양한 소속사들이 하이브 밑에 있어요. 르세라핌이 소속되어 있는 소스 뮤직, 그리고 세븐틴이 소속되어 있는 플레디스, 그리고 엔하이픈이 속해 있는 빌리프까지 이런 여러 가지 회사가 다 들어있는 어, 그런 회사가 하이브입니다. 이 멀티 레이블 방식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건지 이런 문제가 이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어,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이브가 어도어, 어도어를 상대로 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어떤 조사냐 하면 어, 이 어도어가 이제 뉴진스라는 팀을 데리고 하이브에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보여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어~ 하이브랑 상의 없이 그냥 뉴진스가 잘 되고 되가고 있으니까 그 뉴진스를 데리고 미니진 어도어가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조사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뭐야 어도어 나쁘네 이렇게 잘 어~ 성공하게 도와줬더니 지금 혼자 나가려고 하네 욕심쟁이네 이러면서 어, 사람들이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어도어 대표님 그 미니진이 기자 회견을 열게 됩니다. 여러 차차차 차크 그 기자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하이브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어, 하이브가 어, 우리 아이돌 그 뉴진스의 프로모션도 방해하고 우리 그룹과 비슷한 걸 그룹 다른 걸 그룹까지 카피해서 만들었다. 어, 내가 더 억울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음. 그거를 정말 한두 시간 동안 막 증거자료, 카톡 캡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거침없이, 막 필터링 없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이런 게 확실히 나온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맞다, 저 사람이 틀리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기자회견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또 바뀌었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곳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 거의 99%가, 어, 하이브를 욕하고 있습니다. 어, 하이브, 어, 왜뉴진스 홍보도 안 해주고, 뭐, 그랬냐, 어, 너네가 나, 나쁜 네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그 기자회견에서 미니진이 이야기를 했던 게 굉장히 솔직해 보였고 또막 너무 막 거침없이 다다 다 이야기를 한것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많이 움직였던 것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워낙 어~ 한국 사람들이 이 뉴진스라는 그룹을 아꼈던 것 같아요. 아직 확실히 나온 게 없지만, 어, 거기에 대해서 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세히, 어,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어,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을 해보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음,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관련된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 싸움이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 싸움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이두 사람이 같은 회사잖아요, 결국에는. <laughs> 근데 이 같은 회사 안에서 일어난 싸움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식 그 스톡 그게 엄청 떨어졌어요. 엄청 떨어졌다는 게첫 번째 타격, 첫 번째 안 좋은 점이었고요. 또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 정말 뭐 변호사 로열 뭐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팔 걷고 나와가지고 진짜 막 인정 사정 없이 막 그대로 싸웠거든요 욕도 하고 뭐뭐 뭐 정말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지면서 싸우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걸 진흙탕 싸움 막 진흙탕에서 너,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그, 그 싸움에서 언급이 된, 얘기가 된 가수들이 있습니다. 어, 뭐, 그 하이브 어도어 소속 가수들이겠죠. 근데 그 가수들의 이미지가, 어, 이미지에 조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안 좋은, 어,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음. 왜냐면 이제 그, 그룹들이 컴백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 싸움에 대해서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음, 그런 점이 조금 문제가, 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났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 멀티레이블 방식, 이렇게 큰 회사 밑에 작은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 이 방식이, 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로운 방식이라서, 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 않았다. 그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왜 이렇게 멀티 레이블 방식을 만들었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 첫 번째 이유는 케이팝의 인기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케이팝이 아직 인기는 많아요. 그런데, 어, 성장 이~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이만큼 했다가 지금은 한이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장이 느려진 데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한국 아이돌 케이팝 이런 게 우리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반짝반짝 예쁘고 뭐~ 노래 신나고 춤 재밌고 뭐~ 이 정도지만 그 뒤에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분명하게 누군가의 일이고 누군가에게는 회사고 누군가에겐 비즈니스예요. 음. 애플에서는 아이폰을 팔고 테슬라 회사에서는 자동차를 팔듯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그런 케이팝 아이돌 문화를 파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이브의 BTS가 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지금 어떻게 됐냐? 지금은 다들 군대를 갔어요. 군대 한국은 군대를 남자들이면 꼭 가야하기 때문에 어, BTS도 다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 물건이 조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어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상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BTS라는 그룹만 가지고 있으면 이 BTS가 군대에 가 있는 2년 동안 아무런 돈을 벌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엔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는 사람으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아티스트 한명한 명, 한 명, 그 그룹 한 그룹 한 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하나가 잘 되고 못 되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의 가치,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이 가치 그대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어 저번에 제가 한국인들은 왜 K팝을 듣지 않는가 뭐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영상에서 그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던 게 한국 아이돌들의 평균 수명이 몇 년이죠? 5년에서 7년 정도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 하나를 팔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7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5년에서 7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서도 뭐 아이돌이 살이 쪘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다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 괴롭힘을 어,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그 아이돌들의 인기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어, 그리고 또 BTS처럼 남자들은 20대에 군대를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이 애플 공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이 아이폰을 만드는 기계 하나가 멈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은 이렇게 단순한 아이폰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또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어, 아이돌들이 진짜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막잘 돼요. 그런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뻐할 수 없냐면 이 아이돌들이 다 생각이 있어요 어이 회사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안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저 회사 돈더 많이 주는 회사로 옮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사람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막 내가 때를 써서 억지로 어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음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어서 계속 <laughs> 아이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애플에서는 아이폰이 잘 팔리면 그냥 행복이에요, 해피.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뭐잘 팔리면 하나 팔리면 좋고, 두개 팔리면 더 좋고, 백개 팔리면 더 좋고, 인기 많아지면 기분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아이돌이 잘 되면 조금 불안해해지기도 아, 하... 한다는 거죠, 불안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장이 언제 나를 떠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중지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마냥 햇빛,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가 이 BTS라는 좋은 상품이 있지만, 그래도, 어, 이 상품이 없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가능한 많은 상품들, 여러 상품들을 만들어 놔야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이브는 뭐 성공을 했고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기계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 어 그런데 한 기계만 이렇게 써보다가 여러 기계를 한 번에 막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음이라 이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K-팝의 인기가 원래 인기라는 게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인기가 점점 느려지게 되면서 이런 느려진 인기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음 다양한 노력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K팝은 음 저번 팟캐스트 그 저번 K팝 팟캐스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이너한 장르입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에서 어 한국 사람들은 K팝을 잘안 들어요. 마이너한 장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한국 분들은 음 아니다. 한국인들도 케이팝 많이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물론 한국에 살고 한국에서 만든 노래니까 많이 듣기야 듣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 많이 듣지 않는다의 듣기는 진짜 귀에 소리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즐겨 듣고 막 찾아서 검색해서 듣고 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찾아가고 그런 듣기의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콘서트도 찾아가고, 막, 뭐, 노래, 신곡 나오는 거막 기다리고,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음. 어, 그러다 보니까, K-POP은 어, 어쩔 수 없이 그들만의 세상, 그 팬, 팬들의 리그, 팬들만의 세상, 이런 느낌이 있어요. 누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어, 어, 콘서트 하는데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가볼까? 이러는데 티켓팅 3초 만에 끝나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 팬들만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너한 장르를 만들게 된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그 이유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k 이팝이 글로벌하게 지금 좀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약간 널드? 널드 문화, 널드 컬처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있다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뭐, 어디서 본적 없는 이런 외국인, 외국 아시아 사우스 코리안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걸 보면 약간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현지화 같은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현지화는 어떤 거냐면 어, 정말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들로만 구성된 K-pop 아이돌을 만들고, 일본에서 활동하는 일본인들로만 만들어진 그런 K-pop 아이돌을 만들고 어, 이런 식으로 현지화, 로컬라이즈를 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K-pop 아이돌 이런 문화를 딱 보이는 것만 보면 어전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아이돌 맨날 다이어트 하고 어 먹고 싶은 거못 먹고 막 악플 뭐 배드 컵, 나쁜 말 때문에 힘들어 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어 되게 안타깝다. 고생한다. 어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것만 어 이런 부분들만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뒤에 있는 이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거는 잘 생각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번 사건을 보게 되면서 와 케이팝이 진짜 정말 하나의 큰 비즈니스구나 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조금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오히려 더 케이팝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 아이돌의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뭐 그냥 봤을 때는 어뭐 노래 좋네. 노래 별로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와그 뮤비 하나가 정말 큰 회사의 정말 큰 프로젝트인 거예요. 어 이게 정말 큰어 아트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사건을 보고, 어, 다시 한 번, 그, 뉴진스 뮤비라던가, BTS 뮤비, 그리고 뭐 다른, 그, 이번 사건에서, 어, 언급이 됐던, 여러가지 멘션이 됐던, 그런 아이돌들의 뮤비도 다한 번씩 다시 봤어요. 그리고, 오, 재밌게 봤습니다. 음. 음, 이렇게 오늘은 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예계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런, 어,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재밌었을까요? 재밌었으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연예계 소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런 가십 그리고 연예계 소식들 이런 것들이 어, 나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의 하루에 막 변화를 주는 그런 엄청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이야기하고 또뭐 인터넷에서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구경하고 어, 뭐 이런 마치 어, 제 3자의 시선으로 그 사건에서 나와서 그냥 시청자의 입장으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번 사건도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요즘 도파민 중독이라고 해서 <laughs> 이런 짜릿한 이야기, 막, 막 누가 화내고 울고 막다 뿌시고 막 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좀 변태 같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아무튼 음, 잘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뉴진스는 또 이번에 새로운 곡이 나와서 지금 어, 신곡들을 하나 하나 어,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올 노래들 굉장히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이브에 있는 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노래들도 어, 옛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기대하면서 음, 즐겁게 어, 지켜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누군가를 욕하거나, 아니면 가짜뉴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공격적인 댓글 이런 것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어, 그런 거 빼고 다양한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을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어, 사연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또 사연 코너 어, 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팟캐스트 아래 설명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눌러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어 팟캐스트는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구글 팟캐스트에서 광고 없이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만, 어, 유튜브에서 조금 더 빨리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영어 자막과 한국어 자막 그리고 다양한 언어로 된 자막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도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 벌써 5월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들의 5월 시작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어, 요즘은 이런 하, 한국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 팟캐스트를 일주일에 진짜 두번 해야 되나? 어,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대신에 하나는 정말 자막 없이, 어,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소식만 전하는 그런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또 아이디어는 지금 굉장히 많은데, 어, 여러 가지 어, 저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다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시간이 나는 대로 꼭 하나하나 저는 해보고 싶다. 네, 저는 네, 그렇게 <laughs> 지내고 있습니다. 음, 오늘의 팟캐스트도 다들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팟캐스트, 그리고 가능하면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